일단은 받고 나면은 약간 간지러운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3회 이상은 받아보는 게 가장 좋아요. 필링이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더러운 각질 노폐물들 연화시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미백이라든지 피부톤, 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화사해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진다라는 느낌. 블랙헤드랑 피지. 그러니까 약간 보면은 오돌오돌하게 그, 좀 네. 뭐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들도 조금 영향은 있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네? 뒤집어 놓은 거 그... 요즘 조금 막 계속 피곤해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네. 우리 찬바람 불면서 뭐가 이렇게 하나둘씩 올라오는 분들이 솔직히 많긴 해요 요즘에. 그러니까 다운타임 없이 일상생활 다 가능해요. 뭐 메이크업이나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 다 뭐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찜질방이나 사우나 약간 격한 운동이나 수영 같은 거는 그래도 조금은 피해주시는 게 좋겠죠. 한 2-3일가량은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 하고 나서 필링 같은 경우는 주의사항이 비슷비슷해요. 자외선 차단은 무조건 필수인 거고 강하게 막 때밀듯이 세안하는 거 정말 안 좋거든요. 피부가 노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자극을 줄여서 부드럽게 세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붉은기라든지 붓기, 뭐 피부 당김이 일시적으로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된 필링 자체가 이제 이 생크림 필이에요. 그래서 받고 나면은 정말 일시적으로 뭔가 좀 진정됐다든지 수분이 채워졌다라는 느낌, 속에 있는 이런 당김이 좀 완화됐다라는 느낌이 되게 클 거니까 한번 받아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주기적으로 맞춰서 오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쓰시고 저희 피필 먼저 들어가실게요. 마시기에 조금 따끔따끔 하실 수 있으시고요. 얼굴에 미세한 상처나 조금 흉터라든지 이런 게 좀 많으시면 아무래도 다른 고객들보다 조금 더 따끔거리는 거는 좀 있으실 수 있으세요. 3분 정도만 방치하고 계실 거예요. 3분 정도 있다가 바로 중화 한번 들어가실게요. 어, 진짜 따끔따끔. 많이 따끔하시죠? 중화제 한번 들어갈게요. 놀라실 수 있으세요. 원래 필 같은 경우는 손으로 중화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이제 붓으로 중화를 하실 거예요. 중화하시면서도 조금 따가우실 수 있으세요. 그거는 이제 열감 때문에 조금 많이 따가운 느낌이 있으실 수 있고요. 바로 사라지실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지금 좀 어떠세요? 약간 아직도 따끔따끔하시죠? 하시고 물도 러빙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해면 처리도 한번 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면 처리를 하실 때 조금 따가우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아까 전에 클렌징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해면을 해드리는데도 많이 좀 피부가 좀 많이 약해서 좀 많이 아프다고 하실 수 있으시니까 아프시면 말씀해주세요. 똑같이 이제 포피 모이스처 수분 앰플 한번 도포 좀 도와드릴 거예요. 바로 이제 생크림 무스 단계 하셨고요. 제품 한번 보여드릴게요. 10분 정도 하고 계실 거고요. 지금 숨 쉬는 거 불편하세요? 괜찮으세요? 한번 전체적으로 닦아드릴 거예요. S2ND의 포피 블라썸 수분 모이스처 시트 마스크팩 올려드릴 거예요. 이거 올린 상태로 광선 치료 하실 거예요. 눈 가리고 재생 레이저 해드릴 건데 이거 잠깐만 눈 가릴게요. 눈은 되게 많이 좀 많이 부실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시면 더 올려드릴게요. 수분 이제 좀 완화하려고 블루 모드로 진행하실 거예요. 눈 괜찮으세요? 이거는 퓨리파잉이라고 해가지고 트러블 조금 진정하는 역할 모델링 올려드릴게요. 좋습니다.
제가 생크림필이라고 클리닉에서 하는 그런 필링 시술을 받고 왔거든요. 필링을 집에서 꾸준히 해주긴 하는데 필링을 하다 보면은 제가 피부가 굉장히 얇아요. 뭔가 그 피부가 긁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런 자극 없이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필링을 할 수 있고 미백 효과나 이렇게 트러블 진정 관리, 그리고 흉터 관리 이런 것까지 해주는 그런 피부 관리라 해서 한번 받고 왔는데요. 받기 전에 정말 이마도 그렇고 여기 턱에도 그렇고 그 짜잘짜잘한 좁쌀 같은 트러블들이 많이 나 있었고 특히 볼에 되게 빨갛게 이렇게 큰 트러블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이제 처음에 하고 그 다음날에는 조금 피부가 더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좀 올라왔었어요. 좀 빨갛게 올라왔는데 그게 한 3-4일 일주일 지나다 보니까 확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막 크게 났던 트러블들이 싹 들어간 상태고요. 일단 자극 없이 이렇게 필링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좋았어요. 뭐 그 피부 긁히는 느낌이 안 나서. 그래서 처음에 1차적으로 세안을 해주고 1차 필링 같은 걸 해주세요. 그러면은 얼굴이 따갑고 뭐 간지럽고 막 이런 느낌이 나고 그 다음에 2차 바로 이제 생크림을 올려주시는데 생크림을 올리고 나면은 뭔가 무겁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무거운 느낌보다는 정말 솜사탕이나 생크림이 이렇게 살짝 제 피부에 올라간 느낌이 들었고 관리가 끝나면은 그냥 서비스로 이렇게 좀 뭐 난 거를 조금 짜주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피부 진정 관리하고 이제 레이저까지 다 이렇게 관리를 해주세요. 다음날에 막 이렇게 올라왔다 했잖아요. 그거를 이 에르츠틴 플래게젤을 제가 몇 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걸로 이제 피부 진정 관리를 했어요. 이 겔은 좀 진정 효과에 뛰어난 그런 수딩 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쿨링 마사지기 그걸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얼굴 붓기 빼는데 사용해도 되고요. 몸 같은데 다리 같은데 붓기 빼는데도 굉장히 좋거든요. 냉장고에 넣고 사용을 하면은 그리고 피부에 뭐 올라왔을 때 아니면 햇빛 빛을 좀 따갑게 많이 받았을 때 플래게젤로 진정팩 같은 거 해주면은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직원분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거기서도 에르츠틴을 판매를 하거든요. 피부 관리실에서 이 플래게젤이 사실 엄청 뭔가 뭐 피부가 좋아졌다 이런 느낌은 못 받지만 진짜 진정 효과가 있고 이걸 쓰고 딱히 뭐 트러블이 크게 올라오지 않고 되게 순한 제품이어서 실제로 엄청 많이 팔리는 제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관리사분 말을 듣고서 더 약간 꿀팁도 알아오고 했는데 알려주신 꿀팁이 알로에 겔에 이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저도 알로에를 사용을 하면은 피부에 알러지 반응이 오히려 더 나더라고요. 막 두드러기 나고 그래서 저는 알로에 수딩 젤이 저한테 좀 잘 안 맞아요. 근데 그걸 못 쓰시는 분들이 에르츠틴 플래게 젤을 대신 사용을 하면은 그 알로에 겔하고 똑같은 그 효과를 볼 수 있어가지고 알로에의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한테 조금 추천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스킨케어 제품 여러 개 바르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수분이 되게 잘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진정 관리를 이 플래게 젤로 했습니다. 저만 이렇게 좋은 제품을 쓸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제가 에르츠틴에서 플래게 젤 10개를 받아왔습니다. 저번에 제가 마스크팩 이벤트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드리지를 못해서 제가 너무 죄송했는데 이번에는 10개나 나눠줄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것 같고 좀 저처럼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니면 알로에 젤을 잘 못 쓰신다거나 좀 잘 트거나 이러신 분들에게 좀 나눠드리고 싶거든요.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은 구독, 알람 버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이렇게 3개 필수로 해주시고요. 댓글에 에르츠틴 플래게 젤을 사용하고 싶은 이유와 함께 자율적으로 저에게 그냥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 이런 거 남겨주시면은 제가 10분을 추첨을 통해서 배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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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에르츠틴 플래게 젤로 이렇게 좀 수분감 있는 겨울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